많이 호전해서? 네, 심장 수술하고 좋아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드디어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길 시간입니다. 대윤아! 아가 옷도 입었어요! 대윤아! 대윤이 오늘 100일인데? 대윤이는? 엄마 얼굴에도 환한 웃음꽃이 폈네요. 어쩌면 조금 더 일찍 올라가서 견딜 수도 있었을 텐데 몇 보느라고 그랬었다고 근데 100일을 채웠네요. 네. 축하드려요. 100일을 진짜. 그리고 이제 엄마가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 네, 선생님이 너무 잘 봐주셨어요. 저는 선생님이 같이 같이 가주셨어요. 같이 할까요? 아니,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네, 너무 기뻐요. 네. 너무 기쁘고 이렇게 중환자실에 한 20일 넘게 있었는데 그래서 딱 100일에 맞춰서 이렇게 축하도 받고 이제 일반 병실도 올라가니까 이제 너무 기쁘고 얼마나 애태우며 이날을 기다렸을까요. 주치의도 이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아, 저도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가서 진짜 선생님들 네, 이따가 잠깐 들러볼게요. 네, 조심히 올라가세요. 네. 심장 문제 해결하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완전히 안정됐다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워낙에 옆에 두고 싶어 하시는 게 크시고 꼭 엄마가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됐다고 생각해서 병동으로 전동을 하는 거예요. 일반 병동과는 확연히 분위기가 다른 이곳은 소아암 병동 무균실입니다. 전공의들이 특히 힘들어한다는 곳이죠. 아이의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아 보입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외부와 격리된 무균실의 아이들은 예민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바로 이식을 한 애기고 이식하고 나서 이제 컨디션이 떨어지면은 애기들은 뭐 어른은 컨디션이 떨어지면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불편하다 얘기를 하는데 애들은 그 표현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막 고체고 그런 걸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오늘. 아이들의 긴 고통은 때론 의사마저 지치게 하지만 의사를 웃게 하는 것도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 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애기가. 그림이랑 이렇게 편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받을 때. 그래서 제 초상화라고 그려줬어요, 애기가. 그래서. 제가 어떤 환자를 만났을 때, 그 환자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안 좋았는데, 나중에는 진짜 기분이 좋아져서 퇴원을 하고 다음에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선생님을 만나서 되게 좋았다고 이야기해줄 때 아 이때 내가 의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뿌듯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론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무거운 숙제 앞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자료도 두꺼운 의학 서적도 답을 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안 좋은 환자가 있는데요. 네, 그 환자가 이제 저희 쪽으로 옮겨와서 치료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위중한 상태인데요. 지금 결정을 하고 말고의 여부는 이제 그 치료를 해서 생명을 유지할지 아니면 치료를 포기할지가 결정된 기다리고 있어요. 단 하나의 생명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의사지만 어떤 환자는 끝내 의사의 손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소아과 근무 첫 달인데 한 연이어서 한 두 명 정도가 이제 사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처음이어서 무섭기도 하고 좀 이제 후회되기도 하고 길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 아기들은 좀 다르잖아요.
이제 앞으로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생각보다 안 좋은 약들이 많다는 것도 그때 잘 모르다가 알게 된 거고. 그래서 병동 한쪽에는 의사들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의국입니다. 교수 연구실과 3, 4년차 전공의 방이 이곳에 있죠. 안에 방이 여러 개가 있네요. 1년차들에겐 하늘 같은 3년차 전공의들이 생활하고 공부하는 방입니다. 선생님 책상 저기. 제 책상은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책장이 비어 있을 수가 있어? 엄마 뜸나요. 얘도 머리 다 했어요. 다 보고 이거 먹었어요. 이렇게 찢어서. 머리 다 했으니까. 1년차 때 사진 보여드려요? 네네, 궁금해요. 네. 네, 그 안 되는데. 이 가뜩인가 봐요. 네, 춥은 놀이. 잘 골라. 여기 있다. 어디 어디? 아, 춥은 놀이 할 때. 춥은 놀이도 해줬어요? 스테이션 보면은 이렇게 벽에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가운데 치프선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1년차 때 우리도 치프가 언제 될까 해가지고 이렇게 센터에 앉아가지고 여기 1년차 때는 3년차가 우리라는 생각 못했죠. 그냥 그때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급급했으니까 당장 오늘 지금 이 순간 뭐 그런 거에 급급해서 이제 3년차, 4년차가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지냈는데 벌써 이렇게 돼 있네요. 그동안 고민도 아픔도 많았죠. 특히 환자를 먼 곳으로 떠나보낸 슬픔은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전 처음 보냈을 때가 그 온코병동에 폐전이 됐던 간 모세포종 다 기억하세요? 다 같이? 전 제 처음 보낸 환자는 걔였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막 울다가 사망 선고를 못해가지고 치프선에 오셔가지고 선고해 주시고 그랬었어요. 몇 시 몇 분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입이 안 떨어지고 계속 눈물 나고 막 이러니까 되게 슬퍼하는 보호자들 앞에서 그 얘기를 내 입으로 차마 뱉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의사로서는 당연히 네.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되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제가 이렇게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막 아, 걔 임신하셨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아, 한 번이라도 더 가보고 더 사랑이랑 관심을 줬었어야 했는데 너무 저도 미안해가지고 같이 막 안고 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망 선언은 의사가 해야 되니까 그 순간 진짜 슬프고 너무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1년차 때는 1년차 때 처음 애기 사망했을 때는 막 제가 가는 길 외롭지 않게 막 인형도 사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일이 바쁘고 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그런 감정보다는 막 이렇게 빨리 진단서 뭐뭐 필요해요 막 이렇게 되고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좀 이제 연차가 또 올라가고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마지막까지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줘야 되는지 마지막까지 힘들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의 문제는 어쩌면 의사에겐 숙명과도 같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냉정도 열정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의사가 탄생합니다.
무균실 2년째 전공의 성희 씨가 아침부터 걸음이 바쁩니다. 아, 오늘 8시부터 아침 SA 컨퍼런스 영상을 같이 있거든요. CMV 안티제네미아에 대해서 CIMF에 투약하며 어제 아침부터 피버 발생한 세세페페 투약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사들이 환자 증상을 확인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회의가 의국에선 쉼 없이 열립니다. 어쩌면 환자는 의사 한 사람의 힘과 노력만으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소아 중환자실. 하루 두 번 엄마와 아기의 안타까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얘가 엄마가 오니까 깨가지고 기침이 시작하는데? 이렇게 잘 잤는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만약에 계속 열이 나면 옆은 키가 안 올라도 선생님 실측을 상의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아이. 근데 우리 아기가 엄마가 오는 시간을 아나 봐요. 글쎄요. 계속 다 오래 떨어져 있어가지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냐? 여기 지금 중환자실 생활한 1년. 재채기 하니까 그냥 재채기인가 보다 생각을 했지. 그러다 병원 가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뭐야. 기침이 더 심해져가지고 대학병원 갔는데 대학병원에서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딱 2주 있더니 중환자실 가고 애기 사망한다고. 2주 만에 모든 게 다 일어나고. 네. 엄마 품보다 병원 침대가 더 익숙한 서연이는 이제 겨우 15개월입니다. 고통을 대신해줄 수는 없지만 엄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웃는 거 못 봤는데 거울 보고 지 모습 보고 웃는 거를 봤어요. 그래가지고서 거울을 달아줬는데 여기 엄마가 다 그러실 거예요. 내 손상만은 안 입고. 그래서 엄마들이 막 엄마들끼리도 뭐 이거 갖고 왔는데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거 뭐야 어디서 산 거야 이게 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자극이 되려고 하고 애기가 누워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편했으면 하고 이러고. 끝까지 희망을 붙잡기 위해 수없이 병원 문턱을 넘는 부모들.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 앞에서 지켜보는 전공의들도 숙연해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는 보호자들 대단한 보호자들 많다고 생각해요. 이미 좀 걸러져서 온다고 해야 되나? 막 이제 다른 데서도 많이 지친 상태인데도 애기 하나 좋아지는 거 보고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는 걸까요? 작은 생명은 온 힘을 다해 이 순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촬영 내내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안녕하세요. 4년차 전공의가 의국에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잘 안 입어서 지금 근데 요새 거의 저희 이제 시험 끝나고 잠깐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4년 동안 어떠셨어요? 시간 빨리 갔죠? 정말 빨리 간 것 같아요. 그 당직선은 하루하루는 정말 천천히 가는데 시간이 이 4년이란 큰 하나의 시간은 정말 빨리 갔고 환자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 좀 특이하고 힘든 환자들 보면서 밤도 많이 샜었던 것 같고 중환자실에서도 이제 중환들 보면서 많이 울기도 했었었고 웃기도 했었었고. 모처럼 병동을 찾은 4년차 등장부터 요란합니다. 야, 씨, 너가 씨. 네, 가라고요. 좋아하는 선생님이야. 나 평상시 모습. 얘
얘기해가지고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 아, 1년 차 때부터. 아, 어떤 1년 차 때도. 네, 어떤 선배님이셨어요? 네. 되게 자상하고. 아, 이런 투자가 안 똑똑하고. 아무래도 통학과는 남자가 좀 적다 보니까 네. 남자들끼리 좀 서로 통하는 그런 게 있다고 했나? 통하는 건가? 근데 무섭진 않았어요, 선배님? 좀 무서워요. 예. 만약에 뭐 잘못하거나 아니면 뭐 잘못한 걸 고쳐야 된다 아니면 뭐 가르쳐 줘야겠다 그랬을 때는 딱 그때만 이제 확실하게 또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평상시처럼 잘 해주시고. 네. 아, 방금처럼 평상시처럼 이렇게. 아 예. 아, 너무 본능적으로 나왔다. 전문의 자격을 얻기까지 10여 년. 그동안은 줄곧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이젠 새로운 세상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강호의 세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무도 나를 감싸줄 수 없는 그런 나 혼자 서야 되는 이런 자립해야 되는 이런 공간이니까 그런 공간에 가서 사실 처음에 저희 선배들도 그렇고 나가신 분들이 이제 이런 적응을 잘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보호해주고 저희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적응하는 것도 사실 힘들 것 같긴 해요. 1년차 전공의 용준 씨. 그는 오늘도 병원 문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치라고 해야겠다. 이제 퇴근하실 거죠? 못할 것 같아요. 네. 요즘 또 환자가 좀 많아가지고 이번 달 저는 파트가 환자가 좀 많아요. 나 아직 일이 안 끝나가지고. 일단 첫날에는 당직이었고 둘째 날에는 그냥 너무 피곤해서 자버렸네요. 근데 어차피 내일 아침에 일찍 나와야 돼서 집에 가서 자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당직실에서 잘지 집에 갈지 아직 고민 중입니다. 1년 차 두 동기가 함께 병실을 찾습니다. 내일 태어날 소율이를 보기 위해서죠. 박수 진짜 요만했는데. 진짜 딱 요만했는데. 완전 하얘졌지. 선생님도 소율이 예전에 예, 기억하세요? 봤죠. 어머님이랑 집에 가냐 마냐로 한 달을 씨름했죠. 집에 가도 된다. 안 된다. 집에 가도 된다. 안 된다. 한 달을 씨름했죠. 어머니랑 저랑. 된다는 누구고 안 된다는 누구? 저희가 된다죠. 어머님이 안 된다고 안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여러 번 애를 태웠던 소율이가 기특하게도 잘 버텨줬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이제 병원 외래에서 봐야죠 이제. 그치. 인간 갖고 40년 살, 80년 살아야지. 그치 소율아. 생명의 힘은 이토록 경이롭게 다가옵니다.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어요. 아주. 네. 이제 갈 준비가 됐어. 가야지. 소율이 잘 갔다 오지 마. 응? 안 갔다 오지 마. 아, 외래는 봐야지. 빠이빠이 할 줄 아네. 아이고, 소율이 많이 갔다. 다시 보자는 말은 하지 않으렵니다. 내일 진짜. 결국 오늘도 집 대신 당직실이네요. 1년차 용준 씨의 꿈은 전공의 과정을 마친 후 의료구호단체에서 일하는 겁니다. 소아과를 선택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그 선택, 후회는 없을까요? 잘한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정말. 뭐 힘든 점이 당연히 있는데 어쨌든 과정이고 이 과정